지금이라도 저 갈게. 새끼야. 그냥 가자. 도망당기기가 더 힘들다. 차라리 다른 형사를 부르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한테 형 노릇 하고 싶어서 그런다. 가자.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 예. 그래도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보입시다. 금마한테는 제가 잘 알아듣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로 언제부터 친구입니까? 어릴 때부터. 와, 예? 그 양반 참 좋은 친구 두셨네요. 요새 가족들도 이래 애쓰기는 힘듭니다. 아닙니다. 친구인데, 예. 친구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몸은 좀 어떻노? 겨우 이래 된 건 쟤한테 잘해야 된다. 아, 재수 씨나 나중에 한번 올 끼다. 집한테 걔는 무조건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시켜줄 겁니다, 그달. 어차피 니도 내 아들 같은 놈인데 내 짜다리 뭔 말을 하겠노. 단지 내가 온 거는 중국 의자석이 참 주말에서 애를 많이 쓰더라. 아무 친구라 하는 게 다 어려울 때 그래 돕고 그래야지. 아무 뭐 연락해줄 때나 필요한 건 없나? 경찰들 말처럼 그 네가 동수를 그랬으리라고는 생각 안 한다. 아이다. 설사 그랬다 해도 나는 뭐 그래 안 믿고 싶다. 내일 다시 변호사 만나볼 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동수 그 자식 내 애인이 될 줄 알았다. 평생토록 내 속을 한 번도 펼쳐준 적이 없는 놈인데 그 애 같은 자식 새끼야. 동수도 내 친구다. 네가 더 살려고 시작하고 보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새끼를 내가 염을 했다. 내가 염을 했는데 그때 시골에는 13군데가 지냈다고 생각해. 제가 뭐 13군데가 넘는 기라. 찌르트가 서른 군데가 났더라고. 정진이 볼래요? 데리고
들어올까? 인상하나. 이런데 데리고 오지 마라. 오늘 정진이 두돌이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두 살 됐다고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사건 번호 93 고합 25168 폭력단체 조직 금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본 법정에서 심의합니다. 피고인 이준석 일어나세요. 주민등록번호 본적 그리고 주소를 말하세요. 63027 1105 914 부산시 남구 우암동 189번지 주소는 영도구 청학 3동 대림빌라 4동 1109호입니다. 검사 측 신문하세요. 피고인은 1991년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은규와 송기호를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90년 10월 서면의 국제인 나이트클럽 앞에서 살해된 한동수를 알고 있습니까? 예, 친구입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당시 박은규와 송기호에게 한동수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지시했습니다.